아, 이거 플리셋 되게 전박이야. 녹슬었는데 뭔가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 오늘도 이 컨텐츠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삼익에서 연락 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네. 아무런 관련 없는 내 돈, 내 산, 삼익 안기. 네. 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네. 어떤 거 같아요? 오랜만에 삼익. 써봤어요? 중학교 때? 처음에 그냥 실버 무라마츠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 3위 악기를 보니까 굉장히 새로워요. 사실 실버가 되게 오랜만이어서. 아, 실버가 오랜만이어서. 우리 선생님 악기에 대해서 좀 소개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이건 제가 부탁드리고. 저의 악기는 지금 무라마츠 모델이고요. 네. 저는 올골드가 아니고 바디는 골드고 키는 실버로 되어 있는 콤비 악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 콤비 악기. 네. 또 막 골드들이 막 나왔었는데 콤비네이션은 또 네. 콤비네이션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네, 지금 제 악기만 악기. 네. 키는 실버로 되어 있고 네, 바디는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악기의 가격도 여쭤봐도 될까요? 이 악기의 가격은 5,000만 원대입니다. 아, 몇천만 원 다 하고 갔어요. 몇천만 원 다 하고 갔어요. 몇천만 원인 거는 이제 악팅 구독자들이면 다 알아요. 아, 네. 그렇군요. 몇 억짜리도 밝히고 갔다는 것만. 아, 정말요? 아시면, 네. 그때는 한 4,000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언제 사셨죠? 저는 이 악기를 2009년에 구입했습니다. 2009년, 한 12년 전에 4,000, 5,000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도 김밥이 소환되지만 12년 전이면 김밥이 이제 1,500원으로 조금 올랐을 때거든요. 아, 네, 악기가 지금 엄청 많아요. 네, 지금 살려고 하면은 8,000 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악기 비교를 한번 두 개 같은 곡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연주할 곡은 타이슨 명성곡을 일부분을 좀 들려드리고자 네. 합니다. 아, 일단 잡는 느낌부터 좀 다르네요. 살짝 가볍고요. 생각보다 운정도 운정도 좋고 운정도 좋고 오 관리가 이게 잘 안 돼 있던 악기이긴 한데 네 그러면은 빠른 패시지의 곡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빠른 패시지로 이 정도면 3위에서 연락 오겠어요. 취미 초보자가 불기엔 이게 좋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말 2학년까지는 제가 플루트를 했었어요. 트럼펫이 아니라 밴드부에서 플루트 나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플루트 수석이었거든요. 연주 지금 안 본지 10년이다 12년이다 키 잡는 건 기억나는데 오늘 스튜디오 나왔는데 재미있으셨는지요? 저 너무 재밌고 같이 연주도 해가지고 연주도 하고 연주도 네. 시키고 오늘 아라와 플루트 악팅 이렇게 합동으로 했는데 악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라와 플루트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